배고픈 영업사원. 저는 학습지 영업사원입니다. 가가호우 방문을 해서 1시간에서 길게는 2시간 정도 상담을 하는데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혼신의 힘을 기울이기 때문에 웬만하면 뱃속을 든든히 하고 다니는 편이거든요. 얼마 전이었어요. 난 12시에 첫 상담을 하고 나오니 2시 30분. 다음 상담 시간인 3시까지 30분의 여유가 있었습니다. 아우, 시간이 애매한데 근처에 마땅히 밥 먹을 데가 없네. 빵은 좀 그렇고 이대로 가면 상담하면서 계속 꼬르륵 될 텐데 어떡하지? 주택가라서 그런지 변변한 가게도 없었는데 한 10분쯤 헤매다가 드디어 허름한 식당을 하나 찾았습니다. 그래도 나름 맛집인데 손님들이 제법 있더라고요. 저는 후다닥 먹을 수 있는 메뉴로 국밥을 선택했죠. 아줌마, 국밥 하나 빨리. 예, 빨리 나옵니다. 후덕한 인상의 아주머니께서는 정말 민첩하셨습니다. 국밥은 채 5분도 걸리지 않아 나왔고 저는 서두르 국밥을 먹기 시작했죠. 2천장 다 태웠네. 배가 고픈 나중에 먹는 국밥은 정말 꿀맛이었지만 서둘러 먹느라 입천장이 훌러덩 벗겨져 버렸고 상담할 때 불편할까 봐 걱정이 되더군요. 여기 시원한 뭐 한 컵 주세요. 아이고, 뜨거운데 조심해서 먹지. 입을 아주 완전 더부렀어요. 여기 있어요. 보기와는 달리 민첩한 아주머니는 이번에도 빠르게 물을 가져오셨고 저는 시원한 물로 입을 헹군 후 다시 국밥을 향해 돌진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제 눈에 뭔가가 딱 뜨인 겁니다. 그것은 바로 국밥집 아주머니 것임이 분명한 곱슬거리는 머리카락. 순간 불쾌했지만 시간이 촉박했던지라 그냥 국밥에서 머리카락을 꺼내며 혼잣말로 중얼거렸죠. 아이, 참 웬 머리카락이야. 아유. 시간도 없고 배도 고파서 국밥을 바꾸거나 환불받을 의도 같은 건 전혀 없이 했던 혼잣말이었거든요. 그런데 막 물을 내려놓고 돌아서던 아주머니께서는 어메 미안해서 찌까이. 아이고, 내가 그런 실수를 안 하는데 아이고 죄송해요 손님. 내가 은능 저 새 국밥을 끓여올 것이니 조금만 기다리셔. 아이고 정말 죄송해요 하시며 내 앞에 그 먹음직스러운 국밥을 휑하니 낚아채시려는 겁니다. 순간 저는 이걸 사수하지 못하면 점심을 굶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어서 국밥 그릇을 붙들었죠. 아니에요. 괜찮아요. 그냥 먹어도. 아니지라. 우리 가게가 이게 비록 작아도 내 그러게는 장사 안 해요. 멀크락 들어간 국밥을 우찌개 손님께 드려요. 그러면 내가 천벌 받지라. 미안한게 내가 특별히 돼지고기랑 이렇게 많이 넣어갖고 더 맛있게 말아다 드릴 테니까 좀만 기다리셔잉? 고마우신 말씀이었지만 이미 시간은 10분밖에 남질 않았고 아주머니께서 아무리 국밥을 빨리 준비해 오신데도 이미 늦은 시간이기에 저는 필사적으로 국밥 그릇을 붙잡았습니다. 진짜 괜찮아. 바빠가지고. 아이고 입천장도 이게 이렇게 혼란나 나가버리고 어쩌겠을까. 아이고 괜찮아요. 참말로 오늘은 내가 실수로 그랬으니까 너무 마음 상해. 하지만 조금만 기다리셔. 괜찮다. 그 머리카락 제 것 같아. 그냥 주세요. 머리카락은 분명 제 것이 아니었지만 그만큼 전 필사적이었던 겁니다. 하지만 아주머니 또한 고집이 있으셨어요. 아이고 손님 아니어라. 이 머리카락이 짧은 게로 이 착각을 했나 본디. 봐봐요. 얘 꼬실꼬실하잖아 머리가. 이게 내가 어제 머리를 볶았거든. 손님 머리는 반듯하고 막 이게 내 것이야 이것이. 그래도 괜찮아요. 빨리 주세요. 빨리 먹게. 그러자 주인 아주머니께서는 갑자기 차분해진 목소리로 저를 설득하시더군요. 손님도 참 머리카락은 그렇다 치고 우리 둘이 신랑이 아니라 손가락 가진 국밥 국물에 다 씻어버렸는디 그래도 묵을라요? 그제서 보니 국밥 그릇을 가져가려는 아주머니의 손가락과 국밥 그릇을 붙들려는 제 손가락이 하나씩 국밥 속에 푹 담겨져 있더군요. 그래도 난 그 국밥을 먹고 싶었는데 결국 아주머니는 국밥 그릇을 들고 들어가 버리셨습니다. 안 돼 내 국밥. 아주머니는 5분 후 더 뜨거운 국밥을 들고 나오셨습니다. 아따, 더 맛있게 끓였으니까 천천히 드셔잉. 하지만 내게 남겨진 시간은 채 3분도 되지 않았고 어떻게든 한 숟가락이라도 더 먹어보려고 했지만
조금 전에 벗겨졌던 입천장이 따가워서 뜨거운 것을 더 넣을 수가 없는 지경이었습니다. 아따 천천히 들랑게. 시간 다 됐어. 잘 먹을게요. 잘 먹을게. 결국 그날 입천장 벗겨져 상담하는데도 엄청 고생을 했었죠. 그리고 그 다음날, 그날은 시간이 넉넉해서 여유로운 마음으로 한 식당을 찾았습니다. 작은 분식집이었는데 식사 때인데도 불구하고 손님은 한 명도 없고 늑수구레한 아저씨 혼자 계시더군요. 어서 오세요. 친절하게 인사하시는 사장님을 외면하고 나오기가 그래서 자리에 앉았는데 메뉴판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한평 남짓한 분식집 메뉴판에 없는 메뉴가 없는 겁니다. 어머, 저 조그만 주방에 저 음식 재료들을 다 쌓아놓기도 힘들겠는데 주방에 누가 있긴 있는 건가? 고심 끝에 나는 비싼 메뉴를 주문했습니다. 여기 소고기 하이라이스 하나 주세요. 그런데 주문이 들어간 뒤에도 사장님이 통 움직이지를 않는 겁니다. 뭐지? 왜 음식 준비를 안 하시는 거지? 미심쩍은 마음에 사장님만 주시했죠. 그런데 한참을 다른 일을 하시던 사장님께서는 갑자기 계산대로 가서 돈을 꺼내더니 주방이 아닌 가게 밖으로 나가시지 뭡니까? 오늘 여유가 조금 있긴 하지만 저렇게 늑장 부리시면 곤란한데 왜 음식을 안 만들고 밖으로 나가시는 거지? 아, 하이라이스를 먹을 수는 있는 걸까? 걱정하고 있는데 가게 문이 드르륵 열렸고 사장님께서 뭔가를 달랑달랑 들고 계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즉석식품으로 나온 하이라이스. 잠시 후 주방에선 이런 소리가 들리더군요. 정확히 1분 30초 동안 데워진 하이라이스는 전기밥통에 있던 밥 위에 쓱 얹어져 내 앞에 놓여졌고 저는 인스턴트 하이라이스를 무려 7,500원에 먹고 나왔습니다. 앞으로도 하루 3끼 중 2끼는 늘 외식을 해야 되는데 먹고 살기 왜 이렇게 힘든 걸까요? 오늘도 영업사원은 배고픕니다. 그래도 국밥집 아줌마가 참 인정이 많으시다. 그죠? 대비되네. 그치. 물론 바쁜 사정을 모르시니까 그분은 당연한 서비스였죠. 근데 이 아저씨는 어떻게 된 거야, 지금? 아저씨는 너무 나른하신데. 이러시면 안 되는데. 아이고. 그렇죠? 아, 박미성 씨 맞아요. 어머, 어쩔까. 시간은 없고 입천장은 아프고 학습지 쌤들께 잘해드려야겠어요. 그렇죠. 그럼요. 식사하실 시간이나 있겠어요? 왜냐면 아이들 시간에 다 맞춰주시잖아요. 저도 애들 기를 때 학습지 선생님들 뵀었는데 다 아이들 시간에 다 맞추세요, 선생님들이. 7850. 아. 오늘은 국밥 콜입니다. 정말 맛있는 소리에 침이 넘어가네요. 아. 여긴 부산. 아, 여기 또 지대로지 또 돼지국밥. 오늘 저녁은 국밥 콜입니다. 아유, 그러니까. 저 식사들 잘하고 다니셔야 되겠어요. 2621님도 걱정해 주셨습니다. 안타깝다고. 예. 사이즈가 뭐길래. 서울 노원구 상계동에 사시는 김영민 씨가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김영민 씨 남자겠죠? 남자죠? 네. 제가 읽으죠, 그럼. 네. 제가 읽으죠. 아우, 대단하게. 지난 주말에 있었던 일입니다. 아내와 함께 본가에 가서 부모님과 식사를 하고 있는데 제 동생 녀석이 여자친구와 잠깐 인사를 왔더군요. 어머니, 아유, 안녕하세요. 이거 받으세요. 이거 저랑 오빠랑 쇼핑 좀 하다가 어머님 아버님 생각나서요. 티 한 벌씩 사왔어요. 이것만 전화드리고 갈게요. 아이고, 무슨 이런 걸 다 너희들이나 입지. 저녁은 먹었냐? 안 먹었으면 들어와서 저녁 먹어. 아유, 아니에요 어머니. 식사하고 계셨던 것 같은데. 저희 신경 쓰지 마시고 식사하세요. 저도 가봐야 돼요. 안녕히 계세요. 그렇게 동생의 여자친구는 쇼핑백만 전해주고 퇴장을 했고 동생도 여자친구를 바래다 준다며 나갔습니다. 그리고 동생 커플이 사라지자 엄마는 입가에 미소를 지으시며 바로 쇼핑백을 개봉하셨죠. 아이고, 애가 참 싹싹하고 좋네. 어디 보자. 어머,
색깔도 내가 딱 좋아하는 연분 냉색으로 사왔어. 얘가 어려도 아주 눈썰미가 있나 보다. 아이고, 얼른 가서 입어봐야지. 저기 당신도 입어봐요. 예? 그러면서 어머니는 아버지까지 끌고 방으로 들어가셨고 잠시 후 아버님이 먼저 옷을 갈아입고 나와 자랑을 하시더군요. 영민아, 아, 며느라, 이거 좀 봐라. 어떠냐? 잘 어울리지? 내 보기엔 사이즈도 딱 맞고 색깔도 마음에 드는구나. 아, 근데 이 사람들은 왜 안 오지? 영민 엄마, 왜 안 나와? 입었으면 얼른 나와서 좀 보자고. 그러자 우리 어머니 처음 옷을 받았을 때와는 달리 웃음기가 싹 사라진 표정으로 옷을 갈아입고 나타나셨습니다. 아니, 요새 옷은 왜 이렇게 작게 나와? 아이고, 사이즈가 90이면 나한테 딱 맞는 건데 봐요, 옷이 이상하게 적어. 그죠? 아까 밥을 너무 많이 먹어서 배가 나서 그런가? 왜 이렇게 작아? 아이, 내 보기엔 뭐 배 때문이 아니라 어깨도 작구만. 그거 사이즈 너무 작은 거 아니오? 아이고, 목도 답답해 보이고 여름 옷인데 시원하게 보이는 게 아니라 고무장갑 잘라가지고 입은 것처럼 딱 달라붙었잖아. 당신은 사이즈 100으로 바꿔야 되는 거 아니야? 뭐예요? 100 사이즈? 응. 아니, 무슨 소리 그렇게 해요? 어이구. 아니, 그리고 뭐 고무장갑, 뭐? 고무장갑이 어쩌다고요? 나 원래 90 사이즈 입는 거 맞단 말이에요. 이 옷이 이상한 거지. 여기 어깨 선 봐봐, 이거. 이상하잖아, 이게. 아니, 그 사이즈만 바꾸면 될 걸 왜 화를 내는 거요? 응? 아니, 옷이 이상한데. 사이즈를 바꾸면 뭐하냐고요? 어? 아이고, 이거 참 비싸게 준 것 같은데 천을 아낀 것도 아니고. 아니, 이왕 옷을 만들 거면 좀 여유롭게 만들지. 옷이 왜 이래?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엄마가 저를 쳐다보며 이러시더군요. 야, 영민아, 네가 한번 봐봐. 야, 옷이 좀 이상하지 않냐? 응? 아니, 무슨 옷이 여기 어깨부터 배까지 이렇게 확 끼어? 아니, 90 사이즈면 나한테 딱 맞아야 되는데 네가 봐도 이상하지? 전 참 난감했습니다. 제가 보기엔 옷이 이상하기보다는 사이즈가 작은 게 확실했거든요. 그래서 엄마한테 솔직하게 이랬습니다. 아, 그러니까 엄마, 사이즈만 바꾸시면 되겠네요. 한 사이즈 큰 걸로 교환하세요. 뭐라고? 애비나 아들놈이나 말하는 것 좀 봐. 아주 똑같아. 어? 누가 지 애비 애들 아닐까? 아이고. 내가 계속 말하지만 내 사이즈는 90이 맞다고요. 옷이 이상하게 나온 거지. 응? 이건 가서 따져야 되는 거야. 아니 왜 이렇게 옷을 이상하게 만들었대? 응? 그렇게 따져야 돼. 이거는 잘못 나온 거라니까 옷이. 엄마가 그러면서 계속 투덜대고 계시자 저희 아버지가 갑자기 제 아내한테 이렇게 물으시더군요. 에이, 당신 너무 그거 우기는 거 아니오. 며느라, 너는 사이즈가 몇이오? 네? 아, 저도 옷마다 다르긴 한데. 아니, 그냥 보통 몇 입냐고. 응? 아, 저 보통 한 90 사이즈 입긴 해요. 그거 봐, 당신보다 얘가 훨씬 말랐구먼. 어떻게 당신이 90 사이즈를 입는다 우려? 좀 작아, 엄마는 90은. 에이, 엄마 90은 작아. 야, 남자들은 눈치가 없어. 그래, 그게 문제예요. 당신이 좀 봐봐. 당신은 땅딸만한 게 옆으로 퍼져가지고 실수한다. 훨씬 사이즈가 크잖아. 당신은 사이즈 100원 입어야 돼요. 그 말에 어머니는 매서운 눈으로 아내를 흘겨보시며 이러셨죠. 아니, 내가 제보다 옆으로 좀 퍼지긴 했어도, 어? 얘 봐, 얘 쟤는 나보다 크고 떡대도 더 있잖아요. 어, 어깨도 넓고 다리도 얘가 더 훨씬 통통. 얘 네가 말 좀 해봐봐. 너 95 사이즈 아니니? 얘 어디 네가 90이야. 너 얘 떡대도 확 부러지고 너 얘가 어 다리도 통통하구만. 갑자기 불통이 아내에게 튀자 아내는 땀을 삐질삐질 흘리며 어머니 기분을 풀어드리려고 최선을 다하더군요. 아, 예, 어머니. 아니, 저도요. 뭐 그때그때 달라서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제가 보기엔 어머님은 좀 체구가 아담해서 90 사이즈 맞을 것 같은데. 아, 요새 옷이 좀 너무 작게 나오나 봐요. 그죠? 좀 작네요. 아내의 말을 들은 어머니는 그제야 표정이 좀 풀리셔서 부드러운 목소리로 이러시더군요. 그래, 아유, 역시 같은 여자라 너랑은 좀 말이 통한다, 얘. 아유, 근데 얘는
아니 아무리 애가 어려도 그렇지 눈썰미가 너무 없는 거 아니야. 아까 또 눈썰미가 있다며. 아니 내가 90사이즈는 맞긴 한데 아니 옷이 다른 90사이즈도 훨씬 작게 나왔구나. 딱 내가 봐도 딱 해도 알겠구만. 안 그러니 얘? 응? 아유 애가 볼 줄 몰라. 하지만 아버지는 그 모습이 영 못마땅하셨는지 갑자기 반박을 하고 나섰습니다. 이러면 안 돼요. 에이 무슨 소리야. 내가 당신이랑 결혼하지 당신 한 번도 90사이즈 입는 걸 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 왜 자꾸 90이라고 입는 거예요? 아니 당신이 봤어요? 내가 90 입었는지 안 입었는지 봤어? 어? 이제껏 살면서 어? 나한테 딱 맞는 옷 한 벌 사준 적도 없으면 당신 어떻게 알아? 어? 무슨 소리 그게? 어? 아이고 내가 맨날 애들한테는 이렇게 옷을 얻어 입지. 어? 내가 당신한테 양말 한 켤레 얻어 신은 적이 내가 얻어 신었으면 내가 성을 바꿔 내가 아주 그냥. 어? 사이즈하고 뭔 상관 있다고. 어? 이 사람이 까마귀 저번 적도 없으면서 당신 옷 사입고 화장하고 머리하는 돈 그 다 그 돈 누구 돈이었어? 내가 벌어다 준 걸로 그거 하는 거 아니었어? 아니 지금 내 말은 그 말이 아니잖아요. 돈이면 그, 내가 아니고. 아, 그 말이 아니면 뭐예요 그러면? 아니 당신이 직접 내 옷을 사다 준 적도 없으면서 내 사이즈를 안다고 내 옷이니까 하는 얘기가 아니야 지금. 도대체 뭔 소리를 하고 있어 지금. 사이즈 그까이 거가 뭐라고. 얼마나 중요한 건데 그래 그게. 언성이 점점 높아지고 분위기가 이렇게까지 험악해지는 건지 전 도무지 이 상황이 이해가 안 되었습니다. 아 우리 엄마 정말 왜 저러시지. 아 사이즈가 작으면 큰 걸로 교환하면 되는 거지 그게 뭐라고 자꾸 우기시는 거야. 이러다 정말 밤새도록 싸우겠는데. 저는 어떻게든 이 상황을 빨리 종결시키고 싶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확실한 증거물이 필요했는데 그래서 전 베란다 빨랫줄에 널려있는 엄마의 티셔츠 몇 개를 가져와서 사이즈를 하나씩 살펴봤습니다. 아 그런데 우리 엄마의 티셔츠에는요 모조리 헌드레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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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백백 이렇게 적혀있대요. 에이 엄마 엄마가 착각했는 것 같아. 이거 봐요 엄마 평소 입는 것도 백사이즈 맞고 하는 엄마 그냥 교환해서 입어요. 아니 이놈이 너 누가 엄마 물건에 안 물어서 내 아니 여기 지금 이거 내가 판 거요. 예 너 집에서도 네 마누라가 뭐라고 하면 이렇게 따지고 그러니? 어허 어? 아니 엄마 그게 아니라고요. 자식이 따지고 있어. 그때였습니다. 어머니한테 호통세리를 받고 있는 제가 불쌍해보더니 아버지가 나서서 제 편을 들어주네요. 아 왜 영민이한테 화를 낸대? 당신 사이즈 착각해놓고 그런 거 자꾸 우기지 말고 가서 큰 사이즈를 바꾸라니까. 아이고 아들은 키워서 며느리 주면 남이지만 남편은 못 치게. 응? 남편은 어째? 아니 자기 마누라 위할 줄도 모르는 저런 남편을 누굴 줘? 아이고 내가 옷이 작아서 서운한 게 아니에요. 어? 말이래도 사람이. 응? 당신 몸에 비해 응? 옷이 좀 작게 나왔네. 응? 그러면 안 돼? 빈말이라는 게 있잖아요. 어? 서로 그럼 얼마나 좋냐고. 어? 살면서 한 번을 날 위해 빈말해준 적도 없어 없어 없어. 아이고 내 팔자야 아이고. 아니 티셔츠 하나 가지고 무슨 말을 그렇게 많어. 그래 사연이 많냐고 티셔츠에. 작으면 큰 걸로 바꾸면 되는 거지. 나 참 영민아 넌 이해가 되냐? 아 난 참 여자가 왜 저러는지 모르겠다 여자가. 하지만 전 아버지의 물음에 대답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미 엄마는 한마디만 더 하면 가만두지 않겠다는 눈빛으로 저를 쳐다보고 계셨거든요. 그럼요. 그러면서 엄마는 그날 끝까지 이러셨습니다. 내가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이 옷이 이상한 거지? 내 몸이 옷에 비해 작은 게 절대 아니야. 알았어? 그런데요 정말 여자들의 마음은 알다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 어머니요 그리고 며칠 뒤 동생 여자친구가 어머니께 전화해서 옷 마음에 드냐고 물었더니 우리 어머니 아무렇지도 않다는 듯 이러셨다는 겁니다. 어머 그래 얘 아이고 어쩜 아주 그냥 딱 맞춤 옷 같더라. 색깔이며 사이즈며 그냥 딱딱 맞아가지고 그날 가족들이 다 깜짝 놀랐다는 거 아니니. 아니 너는 내 사이즈가 90이라는 거 어떻게 알았다니. 어쩌면 젊은 애 이렇게 눈썰미가 좋아. 고맙다. 그래 잘 입을게. 응, 그래. 빈말 정말 왜 이러는 잘하시네 걸까요? 엄마가. 여자들은 왜 이러는 걸까요?
대개 사정도 어떠신지. 정말 여자들은 왜 이러는 걸까요? 전 남자라 그런지 아직도 어머니의 심리가 잘 이해가 안 되는데요. 여하튼 그 후로 저희 식구들 사이에선 절대로 절대로 서로의 사이즈는 묻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 앞으로 절대 엄마한테 옷 선물은 안 해드리려고요. 대신 현금 선물을 해드리려고 하는데 이건 여자들이 모두 좋아하는 거 맞는 거죠? 그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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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754님이 엄마가 90이라면 90이지 뭔 말이 많어? 그래, 남자들은요. 이상하게 그... 그것도 아닌 것 같고. 정의를 부르시려고 그래. 근데 정의를 찾을 때 가서 정의를 찾아야 이제 옷 사이즈의 정의를 찾아서 뭐 하겠어요. 8773. 어? 신랑이 아니라 웬수요, 웬수. 웬수라니까. 그리고 말을 남자들은 몰라요. 참 밉게 한다. 그렇지. 이상하게 별로 아닌 것 같은데 희한하게 밉게 해요. 그 가족끼리 그러는 경향이 있어. 본인들이 몰라요. 네. 네. 아유.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그러니까 그놈의 네. 사이즈. 어? 92만 원대. 자. 나의 가족 찌뽀튠데 이거 뭐예요? 안녕하세요. 저는 인천에 사는 평범한 주부 이미영이라고 합니다. 라디오를 듣다 보면 가끔 외국인 며느리에 대한 사연이 나오는데 저는 그 사연에 100% 공감하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고요? 저희 동서가 찌뽀튠데라는 이름을 가진 헝가리 사람이거든요. 헝가리 말이구나. 찌포튠데. 오, 특이하네요. 튠데는 헝가리 말로 선녀라는 뜻입니다. 진짜요? 저희 서방님이 헝가리로. 그러면 튠데와 나무꾼이야? 찌포튠데. 튠데와 나무꾼. 아, 이상하다. 저희 서방님이 헝가리로 배낭여행을 갔다가 지금의 동서를 만나 열렬히 사랑을 한 끝에 동서를 한국으로 데려왔다고 하더군요. 그런데요, 시어른들의 사랑을 받고 싶은 여자의 마음은 국적을 불문하고 모두 똑같은 거 봅니다. 저희 시아버님은 며느리에 대한 사랑이 극진하신 분이십니다. 아이고, 우리 큰며느리 손 차가운 것 좀 봐. 여자 손은 이렇게 차면 안 돼요. 처음에 저는 우리 아버님이 저한테만 이렇게 잘해주시나 보다 생각을 했는데 우리 아버님 동서인 튠데한테도 똑같이 자상하게 잘 대해주더라고요. 아이고 튠데야, 내 설거지 하지 말고 신랑 시켜라. 여자 손이 저 설거지 한다고 망가지면 안 되지. 근데요, 아버님이 동서를 생각하는 모습을 보는데 괜히 샘이 나더라고요. 그러다가 결혼 후 처음 맞는 아버님 생신이 다가왔습니다. 전 처음 맞는 아버님 생신에 뭘 해야 할지 고민하다가 그냥 현금을 드렸고 우리 동서는 꽃다발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아버님께서 제가 드린 용돈을 받으시곤 이러시대요. 아이고, 역시 우리 큰며느리가 참 센스가 있다. 현금이 선물 1위, 1순위라는 걸 너 어떻게 알았냐. 그때 동서가 꽃다발을 내밀며 이러더군요. 아버님 꽃다발 생일 축하해요. 그러자 우리 아버님 제가 드린 돈 봉투를 내려놓고 꽃다발을 받으시더니 너무 기뻐하시며 이러시는 겁니다. 아이고 참, 난 세상 태어나서 꽃다발은 처음 받아본다. 아이고, 꽃다발을 받아보니까 이렇게 기분이 이렇게 좋구만. 그 모습을 보는데 어찌나 질투가 나던지요. 근데요, 그 다음 해에 정말 웃긴 일이 벌어지고 맙니다. 우리 동서도 저와 같은 생각을 했는지 동서는 현금을, 저는 꽃을 아버님께 선물한 거죠. 착하네. 반대가 됐구나. 반대가 됐어. 그러네. 그러다 아버님의 세 번째 생신날이 되었고 저는 큰 며느리답게 아버님을 위한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날 난생 처음 갈비찜을 하게 되었는데요. 간이 심심한 것 같아 계속해서 간장을 들이부었더니 좀 너무 짜게 된 겁니다. 아이, 야, 짜라. 이거 큰일 났네. 아, 뭐가 이렇게 짜지? 아, 너무 짠 것 같아. 저희 동서가 한 손에 직접 만든 피자를 들고 나타났더군요. 나 피자 갖고 왔어요. 내가 만들었어요. 그렇게 해서 제가 만든 갈비찜과 동서가 만든 피자가 상위에 동시에 올랐고 우리 가족은 한 자리에 앉아 식사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아버님 먼저 제가 만든 갈비 한 점을 뜯으셨는데 이내 표정이 좀 안 좋아지시더군요. 아유, 갈비찜에
아유, 맛있구나. 좀, 조금 짜서 그렇지. 아유, 너 처음 만들어보는 솜씨인데 아주 좋네, 그래. 근데요, 문제는 동서였습니다. 제가 한 갈비찜을 한입 베어 물더니 이러는 게 아닙니까? 어, 오 마이 갓! 너무 짭니다. 오, 이거는 갈비 족갈입니다, 족갈. 오, 그래, 그래. 내가 간장을 너무 많이 넣었나 봐. 간장을. 아우, 이게 갈비 족갈입니다, 족갈. 네, 그때 아버님께서 동서가 만든 피자를 한 입 무시더니 정말 감동을 하며 이러시더군요. 아이고, 나는 이거 세상 태어나서 이렇게 맛있는 피자는 내가 참 처음 먹어본다. 근데 너도 한번 먹어봐라. 이거 아주 맛나다, 야. 그리고 저도 튠데 피자를 한 입 먹었는데 정말 맛있긴 맛이 있대요. 그렇게 해서 음식에 있어서는 제가 동서에게 지고 만 것이었죠. 아, 이런 식으로 하면 피곤한데. 그렇게 1라운드에서 패배한 저는, 1라운드에서 패배한 저는 갈비찜의 수모를 만회하기 위해 아버님께 고스톱을 치자고 제안을 했습니다. 제가 고스톱에는 좀 자신이 있었거든요. 아버님한테 패를 몰아뜨려서 아, 예쁨 좀 받아야겠다. 투운데는 외국인이니까 고스톱 칠 줄 모르겠지? 그리고 고스톱을 치기 시작했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우리 튠데 한국 와서 고스톱만 배웠는지 세상에 판을 자기 마음대로 좌지우지하며 돈을 끌어가기 바쁜 겁니다. 그 모습이 얼마나 얄미운지 전 튠데한테 한마디 했죠. 야 튠데, 한국에 와서 하트판 그냥 재미로 치는 거야. 게임 오케이? 이거 게임이야. 그렇게 혼자 독식하면 재미없잖아. 오, sorry. 나 이번에는 광 팝니다. 광. 그렇게 해서 이제 아버님과 저 신랑 이렇게 셋이서 고스톱을 치기 시작했는데 이번에는 튠데가 아버님 몇개 탈싹 찰떡처럼 달라붙어 훈수를 뚫는 겁니다. 아버님, 피를 가져야 합니다. 그래야 빨리 피방면하고 살 수 있습니다. 너 아버님 똥 먹어야 합니다. 이거 똥 충당 비상합니다. 그렇게 튠데 훈수 덕에 화투판은 아버님의 승리로 돌아가기 시작했고 아버님은 튠데 덕에 이겼다며 좋아하시는데 그 모습 얼마나 보기 싫던지요. 아, 튠데, 한국에서는 화투 칠 때 옆에서 그러면 예의가 아니야. 그리고 아버님한테 똥 먹으라는 건 별로 듣기 안 좋은데? 어른한테는 그런 언어 쓰는 거 아니야. 아버님한테 그런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아버님께서 제게 이러시는 겁니다. 아유, 예, 냅둬라. 그냥 노는 건데 뭐 어떠냐. 똥 먹으면 어떠냐? 똥 그럼 먹어야지, 어떻게 하냐. 그런 아버님 말에 제 눈에는 불꽃이 튀었습니다. 그때 튠데는 제 눈치가 보였는지 저와 남편의 폐에도 훈수를 좀 두더군요. 어미요, 홍단 나골입니다. 피부터 챙겨야 합니다. 피가 모자라요. 나도 알아. 내가 알아서 할게. 미영 답답해요. 피부터 챙겨야 합니다. 그러면서 자꾸 저한테 훈수를 놓는데 슬슬 짜증이 나더군요. 그때였습니다. 남편이 고도리로 완성을 한 것도 약올라 죽겠는데 튠데가 갑자기 박장대소를 하며 이러는 게 아닙니까? 미영 고도리 못 봤습니다. 나 그거 알면서 일부러 말 안 했습니다. 미영이 옆에서 말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잘못 없습니다. 튠데, 잠깐 나 좀 봐봐. 튠데의 비웃음에 전 폭발하고 말았고 전 튠데를 방으로 불러 괜한 호칭으로 튠데를 나무라기 시작했습니다. 튠데, 여기는 한국이지? 그러면 이제 한국법을 따라줘야겠어? 한국법? What? 나 그런 거 몰라요. 아, 그리고 나 한국법 노력 많이 합니다. 아니, 튠데 아니지, 동서. 나는 튠데보다 두 살 어리지만 우리 남편이 튠데 남편보다 형이야. 어렸어? 그래서 서방님이 우리 신랑한테 형이라고 부르지? 그러니까 튠데는 나를 형님이라고 불러야 해. 알았어? 자꾸 미영이라고 이름 부르는 건 실례야, 실례. 언더스탠드? 이쯤 되면 튠데가 자기가 좀 기가 좀 죽을 줄 알았습니다. 튠데의 성격도 보통은 아니대요. 오케이.
헤이, 아, 그런데 한국 동팡의 지구입니다. 아, 나 미영보다 two years 많습니다. 미영 나한테 이름 불러요? No, 그거 아닙니다. 나한테 언니 맞습니다. 아니. two 아니. years 많습니다. 동팡의 지구입니다. 나이가 많아도 동수한테 이렇게 언니라고 해? 그건 한국법이 아니잖아. 응? 그렇게 저희 두 사람의 언성이 높아지자 시아버님께서 방문을 열고 들어오시더라고요. 아니, 싸우냐? 이게 무슨 일이냐? 그때였습니다. 우리 동서 타이밍 좋게 닭똥 같은 눈물을 뚝뚝 흘리기 시작하는 게 아닙니까? 아버님, 저 너무 힘듭니다. 미영 자꾸 무섭게 말합니다. 근데 가는 거 미영 아니라고 합니다. 똥방의 지국인데. 그리고 미영 나한테 이름 부릅니다. 내가 two years 언니입니다. 미영 형님이라 부릅니다. 난 머리 무지하게 아픕니다. 아버님, 저도 너무 속상해요. 둔대한테 예의 범절 가르쳐주려고 한 것뿐인데. 아버님, 큰 며느리가 이렇게 힘든 자리인 줄 몰랐습니다, 저는. 그러자 우리 아버님, 긴 한숨을 내쉬며 이렇게 말씀하시더군요. 아이고, 참, 왜 서로 가족끼리 이렇게 불협화음이 일면서나. 그리고 이제 둘째 너는 큰애한테 미영이라는 이름 부르지 말고 형님이라 불러라. 그게 맞는 거야. 그리고 저 큰애 너도 그 당분간은 그 둘째한테 언니라고 해라. 그 튠데 말도 일리는 있지 않니? 그러면서 아버님은 정말 기가 막힌 판결을 내려주시더군요. 그렇게 며느리라고 끔찍하게 여기시던 우리 아버님은요, 몇 년 전 지병으로 세상을 하늘나라로 떠나셨습니다. 그리고 툰대와 저는 지금 어떻게 지내고 있냐고요. 저희 둘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정말 똘똘 뭉치게 되었고 서로 많이 의지하고 힘이 되어 지금은 친자매처럼 둘도 없는 사이가 되었죠. 며칠 전 저희 집에 동서네가 놀러왔었는데 툰대가 저한테 이렇게 묻더군요. 형님, 고스톱 한판 칩니까? 우리 동서 정말 귀엽죠? 찌뽀 툰대. 우리 지금처럼 사랑하고 항상 행복하자. 고맙다, 찌뽀 툰대. 오, 유라 언니 혀 많이 굴렸습니다. 문자 안 됩니다. 9872님. 야, 춘대 사진을 딱 보내주셨는데요. 야, 춘대 만만, 아니, 만만치 않잖아요, 아버님. 예. 바로, 동팡의 지국입니다. 할만해요. 아, 춘대 만만치 않은데. 올케도. 예, 아우, 한국 시집 예. 잘 온 것 같아요. 아주, 뭐라 그러지? 야무진 며느리 글쎄. 역할을 아주 잘 해낼 것 같아요.